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예, 초대장. 그런데 진흙탕 싸움 초대장입니다. 오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거짓말쟁이 총장의 배려에 순응하다 보니 심각한 지적 퇴행이 일어나나 보다. 여기서 거짓말쟁이는 최성애 동양대 총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그 배려를 받았다는 사람은 진중권 전 교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진 교수는 진흙탕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겠다. 이렇게 맞받으셨습니다. 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조국 사태 이후 양 진영을 보면 진흙탕이 따로 없긴 하죠. 예, 진중권 전 교수가 이 논쟁에 뛰어들면서 더욱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진 전 교수는 어제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나와 토론하고 싶은 분은 신청해달라. 다만 그럴 용기가 없으면 알아서 찌그러져라. 표현이 다소 거친데요. 딱히 나서는 사람이 없자 진 전 교수는 그 기백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직까지도 없습니까? 어젯밤에 입시 전문가인 김우창 씨가 진 전 교수에게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여름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되고 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런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매우 정상적인 케이스고 매우 열심히 하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른들이 너무 이렇게 난도질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우창 씨는 진 전 교수에게 자신과의 토론을 통해 이제 선동제를 끝내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 전 교수가 정한 토론 시점은 이달 말인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상황에서 토론을 통해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기자 말대로 토론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도 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제 갈게요. 예, 눈물 젖은 불출마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사상 초유의 장관 불출마 선언식이 있었는데 다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터전이었던 입사를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 의원 생활 중에 탄핵되시고 암호에 가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합니다. 네, 보통 장관과 의원 중 뭘 선택하겠냐고 물으면 임기가 보장된 의원들을 더 선택하더라고요. 오늘 장관들의 눈물, 아쉬움일까요? 아무래도 지역구를 한번 떠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다 보니까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아무래도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불출마 행렬이 생각보다 일찍 불이 붙네요. 예. 지금까지 민주당이 16명, 한국당이 9명, 모두 25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나름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양당 모두 현역 의원의 절반가량을 물갈이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역대 총선을 보면 물갈이를 많이 한 쪽이 승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4년 전에 민주당이, 8년 전에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초선 비율이 상당히 높았죠. 그만큼 물갈이 폭이 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스스로 판단할 때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거나 공천을 받더라도 당선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분석도 많지만 그렇다고 꼭 당선 가능성이 낮은 의원들만 불출마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당선 가능성과 별개로 불출마하는 의원들의 심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천에 연연하지 않고 할 말은 다 하고 가겠다 이런 유형입니다. 불출마 선언한 김영우 의원은 최근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자 그건 국민들이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김세현 의원은 불출마 선언문부터 한국당은 역사의 민폐이자 좀비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었죠. 민주당에서도 이용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주 50시간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노동자를 위한 정치는 없다고 내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연일 중진 총사태에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그때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시 최고위원들과 공관위원들 그리고 당이 이 지경이 되는데 책임이 있는 중진들은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네. 근데 저렇게 중진이라고 하면 중진 의원들 다들 난 아니겠지 하더라고요. 뭐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까? 예. 반대로 불출마를 통해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도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겠죠. 자신이 불출마 선언에 황 대표에게 공천 칼자루를 더 단단히 쥐어준 겁니다. 민주당의 이철희, 표창을 의원 등도 불출마하면서 세대교체에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국회에선 누가 나가냐보다 누가 들어오느냐가 훨씬 중요할 텐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양보다 질,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국민 위에 좋은 정치하실 분들 적극 도전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